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아. 진짜로 오늘은 어제랑 다른 오늘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가도 비 안 와요. 오늘 확실해. 비 오면 진짜 거제도 집어던질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오늘 외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갖고 왔단 말이죠. 신분증을 안 갖고 왔는데 다행히 사진이 딱 있었어. 사진으로 되고 뭐 처음에 어디 가서 발급받아 와야지. 그치. 뭐 등본이라도. 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안 보이시나? 여기 뒤에 보이세요, 요거? 요걸 타고 외도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3일차는 드디어 외도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구조라 선착장인데요. 외도를 갈 수 있는 선착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은데 이제 자기한테 가까운 데서 가면 되고, 구조라로 많이 오는 이유가 구조라에서는 10분만 타고 들어가면은 외도에 도착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 외도까지 입장하는데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입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구조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배멀미 심하다 이러면 이거 구조라로 오세요. 그 요즘에 배들이 다 크고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괜찮을 거예요. 저희 소스를 4,000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 거의 독점인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소스 장사해야 되는데. 바로 현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계란도 다 이미 구워놓은 거. 계란 정도는 현장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걸 먹고 배를 타고 외도로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외도에 내렸고, 여기는 지금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집합소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외도 관람이 힘드신 분들이 여기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대화도 힘들어. 네, 이제 외도를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알려드렸던 정보가, 배는 20분, 30분에 타요. 30분에 타요. 해금감 무슨 관광 코스에서 20분 동안 배를 타고 올 때 이제 10분 타겠지. 올 때 10분 타겠지. 해금감 못 봤어. 해금감 볼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다. 사자를 닮은 바위, 이천님을 닮은 바위. 아니, 멀미가 너무 많았어. 원래 멀미 잘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임산부라 그런. 근데 원래 이렇게 비행기에서 토도하고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미쳤다. 미쳤어 날씨. 하늘 구름 진짜 좋아. 진짜 미쳤어. 날씨 진짜 좋은데 여보 컨디션 진짜 안 좋아. 아니 걔네 걸으니까 괜찮아. 아 그래? 그냥 꼴찌인가 봐. 그거 왠지 알아? 그 컨디션 조절 때문에 아래 좀 쉬었는데 올라와서 쉬는 게 나았네. 그치? 바람도 불고. 저 어머니는 자꾸 구경하고 싶고 아이는 속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빨리 위에 가서 토해. 토라도 해. 그래야 구경하지. 저는 두 번째 외도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두 번째로 외도를 방문하는 건데 가족이랑 왔을 때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네. 좋아, 날씨 좋다. 진짜 좋다. 너무 더워. 외국 같지 않아? 좋으니? 가장 맑은 날이잖아, 거제 와서. 흐린 날 왔으면은 그랬겠다. 좀 짜증나긴 짜증났을 때, 그치? 예쁘지 않았을 것 같아. 어, 여기 멋있네. 성전 같이 돼 있다. 어. 외국 같아. 어. 외국 같아, 외국. 외국보다 더 외국 같아. 와, 특이하다. 그치, 여기. 분명 엄마랑 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늘로 가려고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소. 드론 띄울게요. 진짜 좋아요. 여보, 진짜 외국 같아. 여기서 지금 카메라. 외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 가면 되지. 코로나 끝나고 겨울이랑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신나지, 날씨 좋으니까. 아, 좋은데 눈이 안 떠져. 외도 어떤 거 같습니까? 외도는 되게 외국 같아요. 그래도 입장료가 좀 비싼 값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11,000원이면은 배값도 14,000원이고 입장료도 11,000원,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니면 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근데 맑은 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 이게 구름이랑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야자수랑 이런 게 맑은 날이어야 예쁠 것 같아요. 좀 흐린 날 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바다 오랜만이다. 어제 막 파도에 덮칠 뻔했는데. 여러분, 물 파는 곳이 처음에 아이스크림 파는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한 번, 나오실 때 한 번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 아니면 물 살 곳이 없습니다. 자판기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거기는 고장. 외도 오시는 분들에게 꼭 뭐 들고 와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 들고 오지 마세요. 선크림은 바르고 오세요. 들고 오지 마세요. 최대한 가볍게 오세요. 모자도 쓰고 오세요. 모자 써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칼같이 출발해요, 여러분. 45분. 시간 잘 맞춰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닌 사람 내리세요 하고 바로 출발해요. 내릴 시간 안 줘. 보실래요? 지금 푸디에 제가 찍히고 있는데 완전 좀 가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가짜 인생 사는 다른 한 명 더. 근데 푸디는 그래도 자연스러워. 아니야, 너무 작게 나와. 내 얼굴이, 나 얼굴 졸라 큰데. 아니 근데 여보 얼굴이 조금 인위적으로 나와. 내가 그게... 봐도 나같지 않은데 남이 보면 얼마나 꼴사납겠어. 그렇지, 그게 남들 다 그렇게 살죠. 아 진짜 그게 내 거에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 거인데 내 거 같지 않은 내 거 같은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보는 남편은 여기가 얇아서. 저는 이게 말상이거든요, 말띠라. 저는 얼굴이 동그란 상. 네. 동그란 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제가 완벽하게 동그래요.